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 전 세계를 강타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아, 뭔가 셀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요새 진짜 이거 엄청납니다. 네, 지난 9월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얼마나 인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필리핀의 한 쇼핑몰입니다. 술래 인형에 서 보니까 모두 일동 정지. 어머나. 네, 그리고 미국의 한 캠퍼스에서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길을 건너는 게 아니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고요.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딱지치기가 대유행이랍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저런 네. 일이. 그리고 지금 이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에 그 속에 나오는 놀이들을 하고 이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들이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 요것은? 네, 달고나 모두 도전하고 있죠. 별 모양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6일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들이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인 지미 팔런 쇼에 초대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날리는 게 많네요. 네, 지금 참가자들이 상금 456억을 걸고 또 이제 목숨을 건 생존 서바이벌 게임인 오징어 게임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신드롬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새 어딜 가도 오징어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게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놀이라 혹시 안병진 교수님께서도 저 게임 속 놀이를 많이 하셨었나요? 물론이죠. 했고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였나요? 저기 배우들을 보니까 이제 속도감과 균형이 중요한데 네. 두 가지에서 좀 실패하지 않는가. 그 점에서 상당히 제가 그 당시 날렸는데요. 네네. 해외에서 저렇게까지 인기라니 네. 뭐랄까요. 격세지감이랄까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 저렇게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징어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게임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힘싸움을 좀 하셨군요. 네, 좀 놀아봤죠. 네. 근데 최근에는 SNS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 순위를 1위를 차지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지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저 지도에 빨간색 보이시죠? 혹시 1위? 네. 오징어 게임? 맞습니다. 저 빨간색이 1위를 한 나라들인데 네. 이 자국 콘텐츠가 워낙 강해서 항상 1위는 자국 콘텐츠인 인도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83개 나라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네. 아주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파리에는요 체험관이 만들어졌는데 밤새 노숙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기다리고요. 이 과정에서 시비 붙었고 저렇게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네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걸까요? 박사님도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놀라웠죠. 제가 어릴 때 하던 게임인데. 근데 이제 한국의 어린 시절에 이제 동심의 어떤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세계인들 좀 호기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신선하다. 뭐 이런 네네.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세트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색상도 그렇죠. 그렇고. 알록달록해요. 미장센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사회의 양극화 또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건 게임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네. 어차피 이러다 갈 거 일확천금 노려보자. 라는 이런 것들이 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장르가요. 이 이제 생존 서바이벌 게임 장르인데 이게 과거 2012년에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영화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영웅이 등장해요. 젊은 여성 에버딘이라는 영웅이 네. 어떤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바꾸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그냥 루저들만 등장해요. 찌질한 루저들 간의 세상이지 영웅이 네,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시대의 상이 변한 거 아니냐. 이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디스토피아의 극단, 이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흥행 신화를 기록하면서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듯 경제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넷플릭스의 주가도 올랐다고 하고 그런데 수익 배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가 사전에 이 투자 방식으로 제작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제작진이 이제 작품을 만들고 출시를 하면은 그에 따른 뭐 저작권, 판권 그리고 수익을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아, 전부 다 가져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넷플릭스만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어떻게 수익 구조가 너무 좀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막대한 제작비를 먼저 지급을 받고, 그리고 사실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렇죠.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배우들이라든지 또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계 시장에 눈도장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살펴봤고 두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앞서 이 본 오징어 게임에 보면요. 가면을 쓴 권력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가면을 썼던 글로벌 기득권층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 가면 벗겨지면 안 되는데. 네. 과연 어떤 일인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바로 판도라 페이퍼인데요. 지난 3일에 이 ICIJ 국제탐사보도 이 언론협회에서 판도라 페이퍼라는 것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because we think we're opening a box on a lot of things.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most famous people in the world. 네, 전 세계의 정재계 인사들의 숨겨진 재산과 이 조세 피난처를 통한 거래 정보가 담긴 문건이 공개된대요. 이 문건의 팝의 황제죠. 바로 엘튼 존. 그리고 비틀즈의 멤버 링고 스타 등 연예인과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이 전형직 국가수반 35명의 고위공직자 300여 명도 포함돼서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유명인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 페이퍼라는 것이 세계 유명 인사들의 숨겨진 재산과 거래 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지금 공개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앞서 영상에서 보신 ICIJ뿐만 아니라 뭐 BBC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명한 언론사들을 150곳이 전부 다 뭉쳐서 조세 피난처에서 유출된 이 기밀 금융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담긴 이 정재계 인사들이 이 조세 피난처의 비밀 계좌 페이퍼 컴퍼니 이걸 통해서 결국은 세금을 포탈하고 탈세를 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ICIJ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라는 전 세계를 흔든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파나마의 한 로펌이 문건에 보면 그야말로 뭐 정관계, 스포츠, 연애, 뭐 마약, 마피아 전방위적인 엘리트들의 어떤 조세 회피가 드러났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한 충격을 줬고 심지어 뭐 파키스탄의 총리는 한 10년 정도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더 많은 문건과 그리고 또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가 그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275명이 네. 연루돼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앞서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명단들만 봐도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던데 영국에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심지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판도라 페이퍼에 따르면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부부가 2017년에 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한 업체를 사들였다고 해요. 근데 그 업체가 하필이면 런던에 105원이나 하는 빅토리아 시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업체를 가짐으로써 그 빅토리아 시대 건물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부부가 갖게 된 건데 이걸 직접 사게 되면은 세금을 5억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사실 노동당 출신 총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뭐 조세 피난처라든지 뭐 편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었는데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입만 열면 반부패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케냐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재산을 은닉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최소 36개를 만들어서 마치 사업의 일환인 양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 초호화 주택을 무려 14채나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주택 매입에 쓴 돈이 12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야 이게 결국은 나라 돈을 갖다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압둘라 2세의 국왕은 나랏돈도 쓰지 않았고 여기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혹은 다들 부인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는 한 가지에 주목을 하는데요. 흔히 뭐 알려진 거 말고도 미국 내에 조세 회피처가 있다라는 것.
미국 내에요? 예, 중서부의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 워낙 뭐 강력한 어떤 비밀 보호와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 이제 외국 신탁 자본이 거의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건 와. 그곳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모토가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 부패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게 중국을 견제한 거예요. 근데 정작 앞마당에는 본인의 앞마당에 주석의 피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규제를 우리가 아마 상당히 그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